김혜입니다. 네, 여러분,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개인 위생에 굉장히 철저해지고 관심이 많은 시점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시기에 필수템, 짜잔! 손 소독제를 준비해 봤습니다. 우리 손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, 곰팡이, 미생물. 약 6만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손과 손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. 바이러스는 비누로 30초 이상 세척해야 제거가 되고 외출했을 때 매번 흐르는 물로 손을 세척하기엔 어렵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살균제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면 바이러스에 걱정이 없겠죠? 이 서정우 황칠 손세정제에는 친환경 성분인 황칠 추출물이 38%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황칠 성분이 피부 보습은 물론 99.9% 살균 효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여러분, 황칠 다들 처음 들어보셨죠? 저 또한 처음 들어봤는데요. 황칠은 한국 고유종으로 효능이 다양해서 병을 치료하는 나무로 동의보감에 복통, 심통 등의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이 다른 에탄올 70% 함유된 제품들과 비교해도 항균력은 동일한데 우리가 보통 그 알코올 성분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게 되면은 손이 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잖아요. 그런데 이 제품에는 황칠의 보습 효과로 손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직접 써봤는데 확실히 부드럽더라고요. 보세요, 여러분. 전 진짜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? 좋은 것 같아요. 향도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이 저는 더 마음에 들고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부랑 미국 FDA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써져 있듯이 서정호 황칠 손세정제 전통적인 황칠 흑발효 공법으로 해가지고 원재료의 효능을 최적화해가지고 살균과 보습에 뛰어난 제품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전 일단 이 시국에 가장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. 일단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99.9% 세균 박멸.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마스크랑 손 소독제 자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?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서정호 황칠 손 소독제 이렇게 쳐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을 눈, 코, 입, 얼굴 전체에다가 직접 분사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뭐 의복이나 소지품 아니면 자동차 핸들 뭐 기타 등등에다가 다 뿌려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걸 들고 다니면서 촬영 현장이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갔을 때 아니면 데이트할 때 기타 등등의 상황에서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. 어머니 진짜 이상한 향이다. 소라. 내가 손 세정제 갖고 왔는데 한번 뿌려볼래요? 한번 써볼게. 나. 근데 이거 향이 좋아. 진짜. 이거 향 좋아. 향 되게 좋아요. 근데 이게 뭐야 자몽 아 그런가? 이게 자몽향인가?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손에 뿌려도 되고 손 말고도 소지품에다가도 뿌려도 됩니다. 여러분 그 핸드폰에 뿌려도 되니까 핸드폰에 각자 뿌려요. 내가 손가락 고르기에 뿌릴게. 가능한 거야? 되지 않을까요? 맞아 저런 거는 근데 향이 진짜 좋아요. 향 좋지. 근데 여기 무슨 향이라고 안 써있어? 그런 향은 안 써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세균 박멸이 99.9%. 오 대박이다. 어쨌든 손이 깔끔해.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무슨 짓이야! 이렇게 또 여러분 다른 소지품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손잡이에다가도 이렇게 무슨 짓이야! 맞아 이 친구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이렇게 돌려보세요? 저 얘 거의 세탁 아니지 이거 지금? 세탁 된 거 같은데? 아무튼 그래서 저에게는 80ml, 80ml에서 160ml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 가족과 함께 쓰면서 코로나를 잘 예방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고요. 손 잘 씻으시고요.
그리고 이 소독제를 사용해서 청결 꾸준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모두 코로나 예방하고 조심해서 아프지 말고 다음 영상 때 또 만나요. 그럼 여러분 안녕!